꿀 빨러 간다라고. 아, 일하 웃기다. 저도 뭔가 이런 팸이 되는 기분이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발렌타인데이인데. 아, 지금 골대녀 방송하고 있구나. 아, 오늘 그거죠? 그 구척장 신대 국대 패밀리. 아, 저 그거 봤는데? 제 분량도 나오나요, 여러분? 그 관중석에서? 왜 시작하자마자 10이냐고요? 아, 초콜릿. 양희은 선생님 같다고요? 안 갔어서 그런가? 아, 양희은 선생님께 죄송. 어, 아니, 머리띠 안 가져오셨어요? 아, 네, 오늘 안 갈 거. 죄송해요. 아니, 아니, 상관없어. 혼나는 줄 알았어. 아, 어제 방송 끝나고 용국수님이 혼내진 않았죠? 아, 전혀요. 엄청 젠틀하게 재밌었다고. 그리고 선배님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어가주시고 막 갑자기 팔로우 하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마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용국 선배님이 저 우차쌀 때 저는 완전 막내니까 진짜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어? 으뜸 언니다. 어 언니. 여기 11층. 네. 오늘 방송을 또 으뜸 언니 보기로 해가지고. 아 그 테무랜딩 진짜 죄송해요. 저 그 듣보라는 단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대본을 그 앞에 듣보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찾는데 이게 생방이니까 막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욕심에 듣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난 대로 테무이라고 해버렸죠. 근데 이런 말씀 죄송한 건데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테무을. 아니 뭔가 테무은 옛날에 뭔가 그래도 엄청 잘 나간 연예인 같잖아요. 아닌가? 듣보는 뭔가 좀 이렇게 원래 옛날에도 안 유명했던 사람 같잖아요.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격차가 좀 커도. 음쓰라고 안 해서 다행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사람인데 음쓰는 조금. 개차반이라뇨. 아유. 아예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놀리겠어요. 진짜 근데 엄청 너무 선배님이셔서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차싸 때도 그렇게 친분이 많이 있던 건 아니어서 9주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그 어제 뵙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쉬는 시간에 어 잘한다 계속 칭찬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많이 웃어서 그런 거 아닐까. 원래 개그맨들은 웃어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제가 지망생 시절에 그냥 그만둬야 하는 오빠들이 제 웃음소리 때문에 많이 못 그만뒀다고 막 그런 소문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너무 자신감을 심어줘가지고. 아 억지 웃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웃겨요. 저는 웃겨서 웃은 거예요. 억차싸라뇨 여러분. 억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인가요? 아 진짜 웃기다. 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채팅을 쓰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차싸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 물음표 죄송해요. 아, 헐.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키보드만 웃기겠죠.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능력이세요. 왜냐면, 어쨌든 우차싸도 대본을 쳐야 되거든요. 으뜸씨 뒷담화를 하자고요? 어? 지금 오셔서 아, 화장실 가셨네. 이제 앞담화라고? 그만해. 축구협회가 더 웃기다고요? 아, 오늘 하루 종일 기사 봤네. 맞네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요. 즉시 앞담이요. 안 돼요. 언니는
뒷담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밥을 너무 잘 사줘가지고 좋은 사람이에요. 설령 그 언니가 뭔가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잘 쓰기 때문에 그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락 퀴즈쇼 맞아. 저도 되게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컨텐츠예요. 요즘 솔직히 제 채널도 좀 재미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볼 게 없어. 맞죠? 오셨다. 안녕하세요. 스투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져 있어. 언니 스투시 입었어? 예. 나도. 너가 입고 올 줄 알아서 나도 그렇게 입고 왔지. 흑백이다. 저희는 저기 사는데. 아 여기 아니야? 배 터질 것 같아. 나 지금 햄버거 9시에 먹고. 아 뭐 먹었어? 차에서 타코 먹고. 햄버거 몇 개 먹었어? 이걸 이동하겠어. 햄버거 한 개 먹었지. 근데 타코랑 아니 거의 5분 커 타고 왔어. 아 축구하고 갔나 봐. 축구하고 갔다고 얘기해도 되나? 아, 그 작가님이랑 오늘 이렇게 통화했어. 작가님. 아 잠깐 이게 방송 되고 있어요? 아 훈련이잖아. 지금 배송대님도 만났어. 아 진짜? 잘하고 가래. 머리가 아니 귀엽... 그래서 나는 머리가 귀엽대. 언니한테? 머리를 오늘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왔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아 하고 있어요?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 저 베디! 죄송한데 뜨번이한테 머리 저한테 귀엽다고. 머리 귀엽다고 했죠? 네? 머리 오, 귀엽다고 했다 했죠?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이요. 원래 귀여운 거 자체 강만 귀엽게요. 와 근데 약간 얹힐 것 같아. 말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어. 머리 좋죠? 어? 조카 나였어. 근데 왜 이렇게 머리 귀엽게 했어? 저희 끊겠습니다. 축구하면서 안 망가지고 여기 이거 보여달라고 유튜브 올라왔어. 그래서 오빠가 아까 얼굴을 다